남동구 소래 어시장 신축 문제가 다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직접 어시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인데요. 의회에선 기존 상인들의 재입주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남동구 불법 어시장 문제의 시작은 바로 소래 어시장 신축 사업입니다. 어시장 신축 사업은 기부 체납과 공영 개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부 체납 방식은 구청이 중앙정부로부터 어시장 땅을 매입하고 그 위에 기존 어시장 상인들이 돈을 모아 건물을 세운 뒤 이를 구청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건축비를 제공한 기존 어시장 상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입주해서 장기 임대 방식으로 지금처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땅 주인인 구청이 자체 예산으로 건물까지 짓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어시장 입주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의 재입주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동구가 소래포구 어시장 건축비 46억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선 상인들의 재입주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상인회사는 기부채납을 지금 본인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데 공영개발로 가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지금 100%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닌 거잖아요. 구청 관계자는 상인회가 내부 갈등이 심해서 의견을 모으지 못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인단체에 기부채납발을 추진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 과연 그 상인단체의 그 기존의 그 난금을 다 풀어버리고 예. 이게 합의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문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입장이 계속 변하면서 상인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행정의 신뢰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모든 게 다 해준다고 하는 식으로 했다가 자꾸 말이 틀어지면서 그러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예산도 다 편성을 하고요. 구청 관계자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선 기존 어시장에 있는 좌판과 공원에 나와 있는 좌판을 한 번에 정리하고 소송도 모두 종료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그 좌판,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 있는 그 좌판 일부분이, 일정 부분이 일괄로 정리되자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소래 어시장 신축 사업은 당장 토지 매입부터 문제입니다. 땅 주인인 기재부 측이 현재 어시장에 있는 해경파출소 이전 등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해양사고 등으로 파출소 이전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지는 의문입니다. 남동구청은 토지 매입이 성사될 경우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방식 등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